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if you are serious, 진지. 원래 심각한데, 심각하다니까 말이 이상하니까 진지로 바꿨어요. 심각해진다면, 진지해진다면, about 전치사 뒤에 ing 명사 썼습니다. 자, greatly는 매우, reducing, 감소. 자, 감소시키는데, 물의 사용을 감소시키는데, 진지해진다면, 자, it is obvious. it이 가주어로 썼고, 대시 진지어로 썼죠. 자, obvious는 분명하다. 자, 분명한데, the only way. 자, 유일한 방식이 주어죠. 자, 주어인데, to accomplish this까지가 앞에 나오는 way를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요. 자, accomplish는 달성. 자, 달성하는데 이것이라고 해석하면은 안 되고, 자, 뭐는 물의 사용 감소. 물 왜? 물의 사용 감소를 달성하는 유일한 실제 주어는 way가 주어 단수니까 is. 자, 동격으로 썼죠. 투 부정사의 보어로 썼어요. 동격으로. 자, 줄이는 것이다. 자, size, 규모를. 자, 혹은 eliminate, 제거. 하는 것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제거하는 것인데 entirely는 완전히. 자, 녹색 잔디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은 잔디를 뭐예요? 사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And now, 그리고 지금이 is the time인데, 자, for가 의미상의 주어요. 의미상의 주어고, 자, the state and the city. state는 주와 도시가, 자, to act가 진주어요. 자, 진주어고 동사 원형에 행동할 시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해서 now를 썼지만 now가 우리 if or to 구조에 비슷한 구조로 썼다고 보면 돼요.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구조는 똑같았어요. 뭐 어수는 주나 도시가 행동할 바로 그 시간이다 라는 강조 구조예요. 자, 그 다음 주와 도시의 빌딩 코드. 코드가 붙으면 여기서는 빌딩 코드가 뭐냐면은 건축 법령. 자, 하면 도시와 주의 건축 법령은 must. 지금 동사로 썼고요. 동사 비동사 PP로 썼죠. 그러면 해야만 되는데 BPP가 붙으면서 수동의 뜻으로 바뀌어져야만 돼. 자, to require는 to 부정사 부사로 잡겠습니다. 부사의 목적으로 요구하기 위하여. 자, eliminating 하는 것을. 자, 그래서 동명사로 썼죠. 그래서 밑에 한 칼음 더 들어가서 밑에 걸 다시 보겠습니다. 좀 더 내려가세요. 자, must change, 바꿔야 되는 to require, 요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자, eliminating ing로 썼죠. 제거하는 것을, 자, 녹색의 잔디들을. 그 다음 또 reducing 2번으로 썼죠. 자, 요구하는데 감소시키는 것을. 자, 그들의 사이즈란 말은 여기서는 그들은 누구냐면 lands예요. 잔디들의 사이즈를 to 어떻게 쓰려? reduce to 어디로 줄인다는 건 작은 퍼센티지로. 자, of residential lot. lot는 여기서 뭐냐면은 거주지역. 자, 그래서 라트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게 location, spot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점이란 뜻이에요. 자, ideally는 이상적으로. 자, land 잔디들은 자, would 아마도 자, BPP be placed 놓여질 것인데 자, by plants 그래서 replace 됐네요. 대체 이상적으로는 대체하는 게 나아. 자, by 식물의 종들에 있어서. 자, 어떤 식물은 native to the respective area of those states까지 했어요. 자, native는 토종, 종들로. 또 토종인데 respective는 각각. 각각인데요. 간다. 각각의. 자, 그래서 이치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각각의 지역에, of the state는 그 주에. 그러니까 토종 식물 심지, 외래 잔디 심지 말란 말이에요. 자, thereby는 그냥 해석할 때, 그곳에서. 자, 그 다음 restoring 하면서 분사구조로 썼죠. restoring the natural habitat 그러면은 자연 서식지를 restoring 아까 빠졌네요. 복구. 자, 이거 오타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자, 복구시키면서 분사구조 자연의 서식지들을. 소식지는 아니고 서식지겠죠. 바보 알파고. 서식지를 복구시키면서. 그리고 또 두 분사구조 지금 똑같이 썼죠.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여기 ing ing 쓴 거 하고 그 다음 아까 전에 어디 썼죠. 여기 require 뒤에 또 ing ing 썼던 거 여기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그곳에서 복구시키면서 1번 자연의 서식지를. 그 다음 2번
자, 보호하면서 endangered birds는 멸종 위기에 처한 새들. 3대. 와. 멸종 위기에 처한 새들과 insects는 곤충의 종들을. 자, 여기서 실제로 지금 행위자가 지금 생략된 구조예요. 행위자가 누구냐면 도시하고 타운에 의해서의 뜻이에요. 그래서 능동의 뜻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city, 도시와 뭐 읍이라고 해도 되고 마을로 해도 되고, 마을들은 should 동사 원형이죠. 자, 이끌어야 돼. 자, by example, 예시에 의해서. 그리고 replace에 대해서 또 should 뒤에 동사 원형 쓴 거죠, 여기. 동사 원형 2번 썼어요. 자, 한번 대체시켜야 돼. 잔디들을. 자, with more로 replace 수거로 replace A with B를 잘 써요. 자, native plants 아까 나왔듯이 토종의 식물들로. 자, except 전치사 제외하고. 자, 뭘 제외하냐면 where the glass is required 의문사 주어동사죠. 의주동으로 잔디가 요구하다 아니고 되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야? 대체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의역을 하자면 should lead by example지만 도시와 마을이 예를 이끌어야 된단 말은 의역하면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라고 의역하면 돼요. 자, 그 다음 we can wait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데 until 까지. 자, 까지인데 water rate는 자 물의 비율이란 말은 물을 비율로 쓸 수 있는 거는 수도요금. 수도요금이 오를 때까지. 자, sharply는 날카롭게니까 매우 뭐 할 때 오를 때까지 수식해주죠. 자, 그리고 왜 그 다음 can 동사 원형이 2번 여기 썼죠. 자, 우리는 할 수 있는데 can cause A to B 구조로 썼어요. 자, A가 B할 때 B하게 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자, just 삽입절. 단지 let their lawns go. let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쓴 거죠. 자, go brown은 뭐냐면 잔디들이 갈색으로 간다는 말은 의역하면 말라 죽게. 자, let 말라 죽을 때까지 놔둘 수가 있다. 허락하다의 뜻보다 그냥 놔두다의 뜻이에요. 자, 혹은 우리는 can take action 할 수가 있다도 동사 원형. 자, take action은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in advance, 미리. 자, 앞에 요 문장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수도권에 올라서 잔디가 다 말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게 아니고 뭐 미리 행동을 하자는 좀 말을 좀 약간 풀어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the time to this까지 to do this가 묶여져 갖고 앞에 나오는 the time을 수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to 부정사 형용사 용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시간은 이라고 해석하면은 나중에 해석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읽어봐야 되겠죠. to do this는 물의 보존. 자, 그 다음 물의 보존을 시작할 시간은 지금이야. 자, before the taps. 자, the taps에서 탭이 붙으면 탭은 두드리다 뜻도 있지만 수도꼭지. 자, 수도꼭지가 run dry. 그래서 그냥 dry라 안하고 우리가 말라 비틀어지다 라는 느낌을 줄 때 run dry라는 표현을 잘 써요. 그래서 뭐 우물이 마르다, the well run dry 이런 식으로 잘 씁니다. 자, 이거 천천히 하려니까 이거 어색하네요. 맨날 빨리 하다가. 여튼 좀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거는. 그래서 우리 알파고씨가 주제 정리하고 우리 수도에 물을 아끼자. 우리도 아꼈어야 됩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잔디밭의 제거나 축소를 위한 건축법규 개정을 촉구하려고